이번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이끌려간 곳.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1년 전에 방송에 나왔던 최혜연이라고 합니다. 바로 447회 출연자 최혜연 양. 11년 전 초등학교 교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한쪽 손을 잃었지만 피아노 연주로 희망을 주던 그때의 13살 소녀가 지금도 건반을 놓지 않고 여섯 개의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작곡을 했대요. 아, 좋다. 과거엔 주로 동요를 연주했다면 지금은 아주 특별한 곡을 치고 있다는데. 방금 친 곡은 제가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한 저의 자작곡입니다. 제가 연주할 수 있는 곡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부터는 제가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제가 직접 작곡을 하고 있어요. 모든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순 없지만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열 손가락으로 저도 이렇게 정말 멋지게 성장을 했네요. 제가 지금까지 더 많은 방송 출연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연주를 할 수 있게 해준 첫 발걸음인 것 같아요. 방송 이후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팔꿈치 피아니스트란 이름으로 알려졌다는데 많이 소외됐죠. 지금도 꾸준히 연주회를 여는 등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